들어드릴까요?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죽었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할 말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을 뿐 누구나 죽는다. 나는 3개월 안에 췌장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름 덕분에 막연히 100세까지 살 줄 알았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에 따르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첫 번째, 부정.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 분노.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착하게 살았는데! 세 번째, 타협. 노력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적으로 산나물 캐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 네 번째, 전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수용 혹은 해탈.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뭐가 조금씩 완벽하게 연기되지 성우
너는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시청률 40%의 신화 파주의 연인에서 시크한 재벌 2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국민 오빠로 등극. 대체 불가한 지멜로 지서루 씨를 만나보시죠. 나 너 좋아하냐? 어떡해, 대박.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서루 씨, 총 10편이 넘는 작품들 모두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어요. 기별이 뭔가요? 일단 시청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매 순간 매 작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거 아세요, 지서루씨? 지서루씨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뽑은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1위! 치매나 1위에 등극하셨어요. 그럼 지서루씨의 이상형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글쎄요. 이런 불규칙한 제 생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면 좋겠네요. 저 지혜로운데? 저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지서루 씨는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스캔들이 나지 않았을까요? 연애를 안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김혜연의 달인? 아직까지는 제가 일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생기면 꼭 공개 발표할 생각입니다.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팬분들이 속이고 싶진 않아요. 다 귀찮고 그냥 연애나 하고 싶어. 지서를랑. 야, 3천이면 지서를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연예인들 행사 같은 거 뛰잖아. 3천으로 뭐 얼마나 빌리겠어. 3시간이나 같이 있을까? 집 앞에 찾아가서 매달려봐. 나 곧 죽게 생겼으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고. 그런 거 말고 드라마 같이 달달한 거. 야, 뭐가 달달해? 인생은 원래 씁쓸한 거다. 이 녹차처럼. 아이고, 어디 진짜 지서로 닮은 남자 없나? 지서로 닮은 얼굴로 태어나기가 쉽냐? 그치? 어렵겠지? 라도 찾아야 돼.
돈을 사겠어. 얼마면 돼? 의사...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같이 갈래? 아프네. 나도 아프다. 실례지만 어디 백신입니까? 저요? 이 친구분은 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 이 모자가 정말 이 살아있네. 예? 머리도 숏숏하게 잘 자르셨고. 그거 지설로 아닌데요. 아닙니까?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 윤동준입니다. 엘렌 러브다! 여기 다른 걸로? 드라이브 들어와! 아니, 저기, 완전히 다른 걸로, 어? 아저씨, 맷돌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이가 없네? 내가 어이가 없네. 야, 동준아,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다영아, 나가서 대사 좀 맞춰줘. 그리고 동준아, 너 머리 좀 뒤로 확 까봐봐. 넌 머리 확 까는 게 나아. 로미오,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사랑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 전 당신을 사랑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이 전한 손이 이 거룩한 자리를 더럽혔다면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그 더러움을 정화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뭐 어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멜로가 좀... 그래 뭐 멜로 좀 못하면 어떠냐. 괜찮아. 야 너는 너만 갖고 있는 큰 무기가 있잖아. 무기? 저한테? 사실 나 아까 나한테서 큰 가능성과 희망을 봤다. 응? 머리만 닦아도 지소로가 되는 네 얼굴. 야 이거 무기지. 이거 핵무기지. 야 이번에 우리 그 무기 한번 써보자. 응? 봐봐 동준아. 포스터에 네 얼굴이 딱 밟혔다고 생각해봐. 지수로 밴드 가만히 있겠냐? 그냥 막 낚이는 거야. 우리 연극 대박 나고 넌 제2의 지수로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난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어. 지서로? 대박. 세상에 정말 다양한 중생들이 살아가는구나. 성불들 하셔야 될 텐데. 미안해. 너 힘들게 예불도 빠지고 왔는데. 내가 스님한테 이런 미친 짓이나 시켜. 아니야. 난 재밌었어. 야, 서울은 너무 좁다. 우리 지방이나 한번 돌아볼까? 됐어. 아이고. 이제 정리하고 얼른 가야겠다. 나 오늘 야간 근무야. 너 일 언제 그만두게? 몸도 안 좋은데. 곧 정리해야지. 마무리하자. 3천만 원이요? 네. 아니 그냥 지금이랑 좀만 달라지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지금 비포가 지설인데 애프터를 어떻게 더 잘 뽑아요? 안 그래요? 그 제가 잘생겨지려고 성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이랑 완전 그냥 완전 다르게만 생기면 되거든요. 못생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성형이라는 게요 무슨 지점토 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봐봐. 이게 다 어? 의술이자 어? 다 기술이잖아 이거. 어? 보세요. 어? 의사가 양심이지. 어떻게 해서 못생겨지게 성형을 해요? 혹시 3천 있어? 뭐? 3천? 야, 나 돈이 어딨냐? 아이, 3천만 원 어디서 가지? 이거, 나 사고 쳤구만, 이거. 왜요? 얘 견적서까지 받아왔네? 응? 이 미쳤네, 얘가. 아, 형은 좋겠다. 형만의 얼굴이 있어서. 왜? 너 그때 요즘, 어? 요즘 좀 고쳐줄까, 이거? 아니, 진짜. 봐봐, 나.
하지 마, 좀, 진짜, 나 진짜. 안 그래도. 아, 오늘, 진짜, 말을 말자. 야, 얼굴 고칠 생각 하지 말고, 쉽게 가라고, 쉽게. 어. 네 얼굴은, 어? 누가 봐도 멜로잖아, 멜로. 멜로를 들고, 파! 아, 멜론 지서루가 하고 있잖아.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하라고? 야, 우리나라 멜로 아니면, 어? 할 게 뭐가 있니? 아, 예. 아. 가봐. 응? 가봐,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가. 아, 진짜, 진짜 가라고. 어. 말, 우리 말은, 나. 얼굴 뭐, 아니야, 뭐, 가서니까, 진짜. 응? 어? 나 모아줘. 생명의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 그... 여기... 힘든 일 있으면 전화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아, 그냥... 너무 답답해서... 일 있으셨어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그냥 제 얼굴이 너무 싫어서요. 네, 선생님. 누구든 자신의 외모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지서로 같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 아, 진짜 제발 좀 그놈의 찌저는 그만 좀 해요 제발. 진짜. 내가 지금 힘들면 불러달라 했어.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찌저를 내가 찌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찌저를 하고 싶어서. 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저는 그냥
나 지수를 닮아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네? 닮아요? 지수를요? 내가 그놈의 지수를 닮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진짜 내가 열불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소루를 닮은 얼굴이 싫으시다 이거죠? 됐습니다. 아유 화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그러니까 지서루를 따라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냥 따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랑 연애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기요 제가 지서루랑 닮은 게 싫어서 성형수술까지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서루를 따라하면서 연애까지 해라 대기랑 설득하자 설득 나는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상담사라고 무명배우 연평균 수익이 700만원이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서로 따라하면 돈 주겠다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안 하신 이유는요? 지서로 닮은 걸로 알려지긴 싫으니까요. 그래서 성형까지 하려는 거고 저랑 하는 계약은 지서로 닮은 꼴로 알려질 일이 없거든요. 왜냐? 이건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니까요. 이 계약서도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요. 3천만 원도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아니,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은 아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아예요. 가족도 없고 저는 지서로밖에 없어요. 이제 부모님까지 봐세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다가 암 걸릴 것 같아서 싶어. 저는 이미 암이에요. 에? 그것도 말기암. 시험부. 암은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윤동준입니다. 네, 동준씨. 우리 서로 필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동준씨의 지서로 닮은 얼굴이 필요하고 동준씨는 지서로의 얼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이 필요하죠?
이런 게 서로 윈윈 아니겠어요? 지서로 닮은 걸로 알려질 일도 없고 도대체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래도 그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봐야 하지 않나. 원래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맨 뒤에 제 연락처랑 신상 적어놓은 거 보셨죠?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대신 너무 오래는 안 돼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한부라. 시한부 지금. 야, 이게 뭐, 그래서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몰라, 그거 지스러운 척 해주면 3천만 원인가 주겠대. 야, 이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연애하자는 거잖아, 이거. 응? 야, 그거 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아, 몰라, 좋아. 아, 있어봐, 이게 을의 주요 업무는 배우 지서루의 대행 수행이며 가까이 만남 시 지서루가 출연한 드라마 및 영화의 명장면의 한 장면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참. 맞네, 맞네. 가시가요. 저요? 야, 나온다. 뭐야? 돌려, 빨리 돌려. 뭐가요? 날 불러낸 게 너냐고. 제가요? 정말 날 돌려라. 네가 불렀어. 저 진짜 안 불렀다니까요? 도대체 날 어떻게 너야, 부르는 거야? 네가 날 불렀어. 어떻게 날 불렀지? 하지 마, 진짜. 야, 너 근데 그거, 어? 얼굴 고치려면 그 3천만 원 필요하거든. 내가 잘난다고 해라. 아, 몰라, 그 진짜 하면은 진짜 짝퉁되는 거 같잖아. 싫어. 네가 뭐 어디 근데 뭐 짝퉁이나 되겠니? 너 그 말랑말랑한 연기가 안 되잖아, 너. 에이, 진짜. 네가 안에서 그렇지 하면 또 해. 배우거든? 배우 아니? 배우가 대초. 그거 아니 초. 오지마! 오지마! 진짜? 야, 진짜 그 정도라고? 진짜, 진짜. 눈 옆에 점 하나만 찍으면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된다니까? 야, 그럼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야지. 아,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전화번호는 받아놨어. 아, 근데 이건 내 촉인데 왠지 전화 올 것 같아. 야, 이번엔 전화 와도 너무 매달리지 마. 아무리 계약연애여도 남녀 사이엔 밀당이 중요하다, 너. 왠지 네가 더 신난 것 같다.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아, 네, 그 어젯밤에 한강... 아, 그분이시구나. 뭐 어떻게 생각은 좀 정리가 되셨어요? 그 계약...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네. 기왕 결심하신 거 지서로 다음 모습 기대할게요. 아, 그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사세요. 계약서 보셨죠? 영수증 청구하시면 꾸민비는 별도로 지급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준비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오빠. 아야. 야, 이런 거. 야, 이런 걸 해야 돼. 나도 사랑한다. 기다려.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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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스타일? 요거 요즘 안 먹히고. 야. 아, 너. 전혀. 야. 가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입술 안 들으면서. 꼭 남자가 있을 때 입술에 크림 묻히고. 뭐든지 모르는 잘 알더라. 아이, 이런. 애기야! 가자! 맞아. 아니. 야, 똑바로. 왜? 아이, 안 되지 마. 진짜 그냥, 자, 똑바로. 똑바로 해야 할 텐데. 자, 일로 와. 아니야. 다시. 어? 다시. 야, 완벽해. 왜? 네, 선생님. 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드셨군요. 아, 네. 네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죠. 너야? 날 여기로 부른 게? 네? 아니, 오늘 만나자고.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이야. 근데 너 좋아하냐? 여자들은 왜 그래?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모르는 척 하더라? 그만. 일단 그 의상 컨셉부터 좀 설명해 줄래요? 아, 이게요. 이게 지서류가 입고 나와서 완전 대박을 친 건데
이 여자들이 타이트하는 게 엄청 섹시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년 전 옷을 입고 오신 거네요? 그죠? 시간 여행자세요? 근데 이게 지서류를 상징하는 옷이라고 하던 데요. 아 이거 중국 사이트에서 되게 어렵게 구한 건데. 옷은 그렇다 치고 연기는요? 명장면 따라하고 싶으시다면서. 나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해. 아 그렇게 이것저것 다 막 타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선을 살려가지고. 자, 봐요. 동준 씨가 등장을 해요. 미안, 오래 기다렸지. 아니, 아니. 방향이 잘못됐어요. 뒤에서 와야죠. 깜짝 놀라게. 왔어? 오래 기다렸지. 일어나요. 아이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다시 딴거. 우와. 자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자. 여자친구 대하듯이. 예를 들면 이건 우리 백세가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야. 정도가 좋겠네요. 이건 우리 백세가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야. 많이 먹어? 근데 요즘은 단게 좋던데. 그럼 우리 백세 같은 딸기 케이크. 그거 너무 흔하잖아. 그럼 두드름 치즈케이크. 미끼. 그럼 나는? 뭐? 나 달달하고 참신하고 담백한 남자인데. 아이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한다고 하이라이트 100번은 봤는데. 설마 하이라이트 영상만 본 건 아니죠? 그것만 봤죠. 아 어차피 지소를 맨날 그 재벌 2세 차도남 역할에 그 스토리 맨날 똑같고 안 봐도 돼요. 하나도 안 봤어요? 지소를 드라마? 네. 그 지소를 보기도 싫고 연기로도 뭐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 뭔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항암제요. 암은 내가 걸릴 것 같은데. 진짜 항암제요. 말했잖아요. 날개암 시한부라고. 또 암탈행이십니까? 그런 농담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동준 씨한테 줄 돈 3천만 원. 그거 암진단으로 받은 보험금이에요. 근데 왜 병원에 안 있고? 지서루랑 연애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거든요. 이것까지는 하려고요. 정말 진짜라고요? 저요. 진짜 인생 마지막에 드라마 하나 제대로 찍어보고 싶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 저도 장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지서루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쩜 지서루 나온 드라마 하나를 안 보고 지서루를 연기하겠다고. 뭐 대본도 막 100번씩 읽고 역할에 몰입해서 일상생활도 막 힘들고 그런 게 배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대충. 출근해야겠어요. 시간만 남긴. 동갑 아니에요? 뭐 손 모으고 이런 거 하지 마요. 말도 놓고 서로 편해야 뭐 케미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네, 죄송해요. 그래. 나 그럼 간다. 지서로한테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발연기하는 배우랑 영화 찍는 감독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어쩌냐. 이래서 생긴 것만 보고 캐스팅하면 안 되는 거야. 배우는 연기력이지. 이게 내 유작인데 어쩌겠어. 다시 캐스팅할 시간도 없고. 기운내. 갑자기 포텐이 확 터질 수도 있잖아. 아니. 차라리 암 완치가 더 가능성 있겠어. 어딨어? 아, 내만 한 번, 죽겠어! 아우, 재밌대 거리 없는 건 뭐 다 상위권인데, 지금 내 건. 아,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야, 진짜. 아! 왜 이렇게 빨리 와? 아, 몰라. 아, 그냥 망했구만. 그 뭔데? 응? 그 뭐가 문제인데? 아, 뭐가 또 문제야.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그냥 몸 풀고 그런 거지. 뭐, 그 여자가 너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뭐 그냥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 여자 진짜 암환자인가봐. 야, 너 그 말을 믿냐?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같다니까. 막 알람 맞춰놓고 약 먹어. 이만큼 먹어. 아, 의지약을 팔어. 야, 내가 보기엔 확실히 좀 이상한 여자 같아 이거. 어? 뭔가 한부 말기암 여자랑 연예인 닮은 꼴 로맨스. 야, 괜찮다. 야, 이 형이 한번 만나서 그려볼까? 마음 들어. 아니야, 나쁘지 않아. 아, 진짜 이럴 바엔 차라리 암이라도 걸리고 싶어요. 자살하기는 너무 무섭고 귀찮고. 암도 무서워요. 그런가? 뭐 그래도 깨끗하게 죽을 순 있잖아요. 암 걸리면. 안 그래요? 네, 그렇겠네요. 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 암 걸리지? 듣고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오늘 전화 주신 거 보면 좋은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원한 바람 잘 쐬시고 조심히 꼭 집에 돌아가세요. 널 만난 내 생은 산이었다. 그러면 내 손 안 놓겠다고 약속했잖아.
비로울 때, 첫눈 들어올 때, 그것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빌어볼게. 사랑한다. 에이씨, 뭐야 이게. 비로게 나도 사랑한 사랑한 사랑. 상담사면 남친 없겠네. 바빠서. 배우면 여친 없겠네. 빡세서. 지금은 작품 없어서 안 바빠. 나도 오늘 퇴사해서 안 바빠.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술 마시면 안 되거든. 아니 근데 그 진짜야? 아직도 안 믿어. 내가 뭐 외계인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만져 처음 봐? 아니 그럼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막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얘기했잖아. 나 가족 없다고. 그것도 진짜라고. 너 진짜 사람을 못 믿는구나. 아니 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감정 좀 잡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 27년 동안 해왔던 말이야. 그때마다 울 수는 없잖아. 넌 네 이름 얘기하면서 울어? 그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그대를 보면 다가가빛나 내게 떠나지 마. 고아라서 출생의 비밀 그런 드라마 특히 좋아했어. 사실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은 부모님이 나 찾으러 올 것 같고
제발 이제도 막 나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 그러면서 들이댈 것 같고. 그러면 그 어머님이 널 찾아와서 돈 봉투를 주겠지? 막 얼굴에 물도 뿌리면서? 그렇지. 어디 감히 근본도 없는 게 내 아들을 넘보냐면서? 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난 누가 얼굴에 물 뿌린다는 거 듣도 보도 못했다 야. 난 있는데. 진짜? 어 내가 뿌렸거든. 바람 피우더라고 내 친구랑. 현실 연애는 그렇게 구질구질하니까 드라마 보면서 힐링하는 거야. 싸움 못한 남자들이 UFC 보는 것처럼. 해본 건 그런 거밖에 없어. 멋있는 건 하나도 못 해봤네. 멋있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엇갈리는 거. 특히 공항이나 터미널에서는 100% 엇갈리게 돼 있거든. 아, 맞아. 그 고개만 탁 돌리면 되는 걸 그걸 못 보더라. 그러니까 이뜻하지. 난 좋은데? 그 남자가 여자 만나겠다고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것도 그 말이 안 돼. 왜? 그거 완전 낭만적인데? 아 왜 대체 왜 뛰는 건데? 그 비효율의 극치지 극치. 어? 아무리 뛰어보자 차가 훨씬 빠르지. 그래도 중요한 건 결국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너 멜로 많이 한다? 안 본다더니? 아 같이 사는 형이 그런 거 많이 봐. 웹툰 멜로 웹툰 전문 작가? 우와 웹툰 작가? 뭐 그러는데? 아 아직 유명한 건 없고 곧 잘 될 거야. 저기요 혹시 지서루 아니에요? 아 진짜 많네. 아 저 진짜 팬이거든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서루랑 많이 닮았죠. 근데 지서루가 아니거든요. 아 맞잖아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그냥 갈게요. 아 근데 제가 정말 지서루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 뭐야 겁나 비싼 척이야. 아 저기요 진짜 닮긴 했는데 지서루 아니에요. 애기야 무슨 일이야? 아니 지서루가 지서루가 아니래. 겁나 어이없어. 지서루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 못 믿겠으면 멘칭이라도 깔까요? 까? 뭘 깔까? 확 명칭을 까불라. 아니 그쪽이 뭔데 우리 애기한테 큰 소리야? 어? 아니 그 연예인이면 단가? 어? 그 뭐야? 아 여자친구? 야 여자도 겁나 평범한 여자 만나네. 일반인인데 일반인. 어? 설마 진짜 사귀겠어? 그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겠지만.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애기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고. 넌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야, 이신 좋네, 어? 야, 이건 뭐, 현실이 드라마네. 지멜로 씨, 그 드라마랑 현실이랑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나? 어? 가자, 이제. 이 자식이 남의 애기한테. 괜찮아? 아 이거 살짝 스친 정도야. 그 녀석 그 저한테 뭐 물렁한 편이더만. 너 진짜 불편하긴 하겠다. 이런 적 한두 번 아니지? 그지? 이건 뭐 애들 장난 정도? 막 갑자기 뒤에서 백하고 당하고 머리카락 삐고 말도 많아. 거기에다 개항연애까지? 그래 개항연애 치고. 다 왔다. 아니야. 오늘 좀 괜찮았다. 다
다음번에 더 발전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긴 해야 할까. 이거 나 좀 볼만해요? 아, 네. 이거 뭐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여주인공이 병 마신 거? 맞죠. 이건 그 맛에 보는 거거든. 13,600원이요? 나도 이거 자주 보는데. 무슨 일 있었냐? 왜? 어? 아 이거 그냥 무슨 일 있었냐고. 형 저거 진짜로 그래? 아니 어차피 저 극화야 극화. 어? 아무도 몰라. 그냥 소스만 달라고 소스만. 할 데 없는 거 형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야 네가 형한테 이럴 수 있냐? 하 소스만이야 소스만. 알았어. 오케이. 너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애기야 가자.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야. 너 진짜 같이 온 거 같아. 야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소루 데뷔 후 첫 연애 일반인과 소중한 사랑 키워나가요. 이게 뭐야? 불쌍해서 만나준다고? 내가 불쌍해? 불쌍하냐고! 뭐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왜? 누군가한테 주인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서. 네가 뭔데 내 인생이 마지막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너 진짜 지소루도 아니잖아. 너 그냥 짝퉁이잖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시죠?